안녕하세요, 아론입니다. 오늘은 친한 형님 누나 부부가 북한산을 잠깐 산책을 하자고 해서 일산까지 왔어요. 그래서 루비 맡기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해서. 알았어. 풀어줄게. 기다려봐. 차에 얻어타서 가보겠습니다. 그냥 추억 쌓으러 가는 거죠. 영상은 껐다 켰다 했더니 부담 갖지 마세요. 그 좋아. 내 친구 중에 유튜브 하는 친구 있는데 맨날 이렇게 촬영할 때마다 텐션이 올라가. 내가 제임스 형에 대해서 잘 몰랐어. 내가 어제 검색을 해봤다? 근데 난 형이 16살 때 에베레스트를 갔다는 사실을 몰랐어. 근데 어떻게 16살이라는 거지? 19살. 19살? 그 정도 오르지 않았어.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 두 배 지났어. 난 그런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아. 나는 만족도 나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저. 아 여기 타갖고 아빠가 매는구나. 그럼. 지호 몇 킬로야 누나? 10. 11킬로. 북한산이 세계에서 제일 방문객이 많은 국립공원. 그레이스였으면 벌써 들어갔다. 이 여름이 끝나가기 시작했어. 체력이 저질이 돼서 죽을 것 같네. 누나는 형이랑 힘든 산 같은 거 갈 생각 있어? 힘든 산? 응. 내 실력에 못 미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산만 아니면. 아, 형은 힘들어하지 않네? 힘들어. 형은 다시 에베레스트 갈 생각 없어? 누가 좀 대주면. 다 스폰 다 해주고. 스폰 해주면 제일 어려운 것은 스폰 잡는 것이라. 형 어렸을 때는 18살 때는 그러면 그냥 갔어? 스폰 찾고 갔지. 아 근데 스폰 찾는 게 제일 힘들었어. 아... 너무 비싸서 스폰 못 찾으면 못 가. 못 가. 나중에 지호가 가겠지. 아빠 돈으로 가지마. 아빠 돈으로 가지마. 녹화되는데 내 신음소리밖에 안 들려. 뒤에서 코러스. 와 여기 끝이 안 보이는데? 지금 제일 쉬운 코스로 가고 있는데. 여기는 제일 센 부분. 센 부분. 아 근데 진짜 형 대단하긴 하다. 사람들 보면 우아하겠다. 그러겠지. 굳이? 굳이. 와와와 그레이스 왔으면 기절했겠다 벌써. 여기 엎어져서 걸어가고 있겠다. 네 발. 네 발. 아, 형 저기서 걸 거예요 그랬어. 아니야 좀만 더 걸어가면 돼. 할 수 있어. 저기서 걸 거예요 그랬어.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. 저기도 다 왔대요. 다 왔대. 여기 위에 올라가면 전환이 좀. 너무 나를 과대평가했어. 쉴 줄 알았는데. 우후 지효야 얼마나 예뻐. 와 잠깐만 여기서 아르니 집도 볼 수 있을 텐데. 우리 집? 거기 한강 있잖아. 한강 근처. 한강 넘어서 지호 미래다. 축하해. 지호 왜 지금 엄청 프레쉬하게 보이는데. 재밌게 살자 우리 지호. 내려갑니다. 물이 흐르네. 다 살 것 같다.
인사 제대로 했어? 헤어지는 분이. 조심히 가. 고마워. 어, 형 갈게. 아, 힘들다. 재밌었다. 두 분이 절 많이 챙겨주시거든요. 오늘 덕분에 아주 좋은 추억 남기고 갑니다. 다음에 더 재밌는 에피소드를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